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콜입니다. 네, 오늘은 도가도 롱 래스팅 티타늄 후라이팬 3종을 네, 소개합니다. 먼저 26cm 후라이팬, 그리고 26cm 궁중팬, 그리고 22cm 이 멀티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지금 굉장히 앤틱하면서도 이 손잡이도 이 브라운 계열이고 팬 색상도 굉장히 좀 이뻐가지고요. 그 주방 어디에 두어도 참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후라이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이게 손잡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게 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무가 깨지거나 뒤틀림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 도가도 제품 같은 경우는 전혀 뒤틀림이나 그런 걸 발생하지 않는 이 최고급 가구 바스 원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인덕션, 뭐 가스레인지 모두 네,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쓰면은 이 코팅이 참 빨리 벗겨질까봐, 그리고 오래 이게 코팅력이 지속되지 않을까봐 좀 그런 게 늘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. 도가도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코팅력이 네, 2년 넘게 써도 끄덕이 없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0일 사용해보고 어떤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는 네, 무상으로 환불해주는 그런 30일 무상 환불 정책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롱 래스팅 티타늄 코팅으로 오래 쓰는 네, 친환경 후라이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다수의 국제 안전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. 네, 게다가 네, 국내 생산 후라이팬이라서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요. 바로 오늘 이 아주 튼튼한 이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저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두르고, 저는 오늘 마늘도 굉장히 듬뿍 넣었는데요. 굉장히 후라이팬이 좀 무거우면 이게 이렇게 뭐래 목질이라고 해야 되나요? 후라이팬 이렇게 들었을 때 좀 손목이 아플 수도 있는데, 그립감도 좋으면서도 많이 무겁지 않아서 요리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양파도 듬뿍 넣어줄게요. 네,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해질 정도로요, 마늘하고 양파를 먼저 볶아서 풍미를 살려주고요. 이제는 신선한 굴을 다 넣지 않고 처음에는 육수용 정도로 3분의 1 정도가 넣어서 먼저 볶아주겠습니다. 확실히 코팅력이 좋으니까요. 요리가 정말 술술 되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맛있는 파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. 도가도 굴도 오늘 모두 다 넣고요. 지금 지름 26cm 이 후라이팬으로 조리를 하고 있는데요. 굉장히 딱 2인분 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너무 커도 요리하기 좀 불편하고 좀 작으면 1인분 하기엔 좋은데 또 2인분 할 때는 좀 불편한데, 요 사이즈가 저는 딱 두루두루 네,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. 마지막에 버터 넣어서 마지막으로 또 풍미 한번 살려줄게요. 네, 오늘 이렇게 도가도 롱 래스팅 티타늄 후라이팬 3종을 이용해가지고요, 맛있는 네, 굴 오일 파스타하고 또 노릇노릇하게 이 멀티팬을 이용해서 군만두도 함께 곁들여 보았는데요. 확실히 코팅력이 좋고 이 그립감이 좋다 보니까 요리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맛있는 네, 음식이 완성된 것 같아요. 이렇게 파스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확실히 이 후라이팬 좋으면요, 사실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코팅력 떨어지면은 정말 막 눌러 붓고 막 안 떨어지고 이러면은 요리
요리할 맛도 안 나는데요. 오늘 이 도가도 제품을 이용해서 저는 아주 즐거운 네, 쿠킹 타임을 가졌습니다. 먹어볼게요. 네, 오늘 이렇게 롱 레스팅 티타늄 네, 프라이팬 3종을 이용해서 정말 후루룩 네, 아주 즐거운 네, 요리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.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26cm 지름 26cm짜리 네, 프라이팬 그리고 궁중팬 거기다 이렇게 멀티팬까지 이렇게 3종 딱 구비를 해놓으시면요. 네, 어떤 요리도 즐겁고 맛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코팅력 좋은 프라이팬 없나 항상 고민이실 텐데요. 도가도 제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네,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